하루하루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도 대전이 10도, 청양이 7도 등 쌀쌀하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2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많게는 16도가량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하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내일도 맑은 하늘 이어지다가 밤부터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새벽 사이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은데요.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예상됩니다. 운전하실 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계룡이 7도, 금산 8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공주가 22도, 논산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9도, 서산이 10도로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태안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천이 9도, 낮 기온은 보령이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중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